오늘은 기가바이트의 S2H PC 디렉트한테 물건을 증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에서 이번에 그 굉장히 저렴한 네, 보드 하나를 내놨습니다. 현재 가격 12만 9천원에 매치가 돼 있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보드가 좀 작죠 지금? 근데 그래픽 슬롯이 2번에 있음으로 인해서 1, 2, 3이잖아 그럼 그지? 3열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 지금 간섭이 예상이 된다. 근데 이제 사타나 USB는 밑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제 꺾으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는 있겠으나 혹시나 요 케이블들 꽂은 상태에서 뭐 뺐다 껴야 되거나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래픽 카드를 무조건 탈거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전원부가 사실 좀 부실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드라이버 오스도 아니고 램 슬롯 두 개는 뭐 흠은 아닙니다. 어! 이 내장 포트를 DP랑 HDMI를 줬네요. 이건 뭐냐? 우와 큐플래시 버튼이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12만 9천원짜리 맞습니까? 아 이 보드 이 종잡을 수 없는 이상한 컨셉의 보드 이거 뭐지 이거? 원래 컨셉이라는 게 이 방향성이라는 게 원래 좀 정해지면 사실 어떤 제품인지가 대충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 이거는. 하여튼 해봅시다. 네, 일단 자 이거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엠트 나사 없길래 왜지 했는데 무볼트. 네. 이 무볼트 저거 있는 거 좋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이야 5V LED 있다. 와 5V LED와 12V LED가 있습니다. 펜 꽂는 것도 세 군데나 있어. 그리고 와 그러니까 밑장 뺏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기가바이트로 보면요 아낌없이 준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 보통 이제 이런 거에서는 막 5V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반면 펜 꽂는 곳이 몇 군데 없는지. 아 이거 5V 간섭이 있을 것 같은데 5V를 못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한번 꽂아볼게요. 아하이 5V가 지금 간섭이 있어요. 예. 간섭이 있어갖고 꽂을 수가 없어 이거를. 꺼낼 수 없고 그냥 할게요. 네. 5V 단자가 있을 때 쓸 수가 없다. 왜냐면 글카 3열짜리 박으면 5V 케이블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아 안된다 결론은. 네, 5V 케이블은 쓸 수가 없습니다. RGB는 뭐 솔직히 막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네. 이렇게 오늘 해보도록 하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돌려봅시다 이거. 네, 돌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부도 한번 쪼아봅시다. 아 인상적이네요. 네. 온도가 좀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클럭다운이나 뭐 이런 건 없네요. 온도가 누적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작업을 장시간 돌리기는 버겁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클럭 다운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예, 전혀 없네요. 오늘 기가바이트 A620M S2H 제품도 보여드렸는데 아까 5V 케이블 꽂으려다가 간섭 생겨갖고 결국 뺐어요. 그러니까 하단에는 사실상 USB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그리고 그 전원 버튼 관련된 케이블 빼고는 1절 못 답니다. 1절. 왜냐면 그래픽 카드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달리질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원부는 드라이버 모스인가요? 아닙니다. 전원부가 5페이지밖에 안 되긴 하는데 AMD CPU가 전력 소모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전원부가 구린 제품을 가지고도 7900X3D를 방금 지금 저걸 잡아내는 걸 보고서 야 이거 뭐 783D 달면 아무 문제 없을 거고 793D조차도 게임용으로 쓰면 문제 없을 거예요. 좀 전에 돌린 저 리얼벤치란 프로그램은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돌리는 용도로 쓰게 되면 이 보드는 적합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는 요번 세대 작품이 진짜 좋은 게 보드를 꾸린 걸 샀는데 그걸로 게임도 할 수 있어. 이게 메리트인 거지. 원래 이거 사실 조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게 막 클럭다운도 없이 막 버티는 걸 보니까
기가 찰 따름이에요. 여튼 가성비로 내가 게이밍을 하고 싶은데 7600이나 이런 걸로 버티다가 뭐 783D로 넘어가고 이럴 분들은 진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보드를 골라도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저는 안 고르겠지만, 예. 어쨌든 저걸로 게이밍 CPU 달아가지고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예, 알겠죠? 예.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